안녕하십니까. 초짜낚시입니다. 어제끔만 해도 날씨가 겁나 춥더만 오늘은 포근하니 기가 막혀버리네요.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낚시를 해야 하냐. 이 저수지에서 그 수초치기로 붕어를 좀 잡으려고 하거든요. 여기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혼자 돌아다니다 와갖고 손맛을 좀 봤던 데인데 몇십 년 만에 한번 다시 찾았어요. 자, 수초치기의 달인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골라이프입니다. 여기 수달이에요, 수달. 야, 잠깐만. 수달 닮았다, 아니요. 머리 뭐요? 무스 발랐냐? 아니, 아까 고기 잡고 나서 한번 싹 했더만 이렇게 되네. 고기 좀 잡았어? 금방 전에 한 두 마리 잡았어요. 과연 사이즈. 어허, 조금 거시기 하긴 하지만 토종뿡하네. 토종이지, 당연히. 이야, 역시 수달. 집에 굴러다니는 낚싯대 있죠? 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홍꾸냥 한번 내줘야지. 이 구멍치기 최고의 미끼는 바로 이 꽃지렁이입니다. 뭐 떡밥 같은 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지렁이만 쓰시면 돼요. 쪼까 긴 거 수초치기 안 하고 멀찌감치 던져놔요. 왜냐? 꼭 해차려오는 것들 한 마리씩 있거든. 수초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럼들 잡아야 해요. 지렁이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이 저수지는 괴기가 안 나오게 생겼나 봬요. 제가 어렸을 때도 낚시하는 분들 한 명도 안 계시더만 몇십 년에 왔는데도 낚시하는 분들이 안 계시네. 이 근처 저수지에는 지금 꽉 찼습니다. 낚시하는 분들로. 이렇게 좋은 저수지를 놔두고. 안 그래요? 됐어, 됐어. 이렇게. 와, 겁내졌다. 잠바둥 벗어야 할 것 같아. 와, 뭐지? 오늘 진짜 이거 3월달이다, 3월달. 좀 있으면은 벚꽃 피겠어. 오, 입질한다, 입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입질. 지금, 지금. 나이스, 찌 올린다, 찌 올려. 혹시나 해갖고 멀찌감치 하나 던져놨는데요. 야, 괴기가 얼마나 많으면 늦자마자 바로 입질이요? 하, 또 이거 털다가 고기 갔나비에요. 후배에서 던지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야, 오자마자 입질 오더라. 아, 그거 땡겨버렸어야 하는데, 이거. 이거 입 털다가 놓쳐버렸네. 원래 이렇게 좀 추운 날에는 이쪽으로 다 들어오거든, 고기들이. 따뜻해서 야외들이 밖에 나갔나? 어, 입질 와? 어, 입질 와. 끌고 간다, 끌고 와. 나이스, 나이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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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착, 착.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리 와, 이리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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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뭐여? 너무 늦었어. 아, 야, 지렁이만 싹 빨아먹고 튀어버렸다. 야. 아, 징그러운 놈들이네, 이거. 이게 뭐, 추위를 몇 개나 달았어. 아니, 부력이 장난 아니오. 입 찍었다, 진짜. 아, 이렇게 해도, 물놈들은 다 물어. 방금 봤지, 입질. 뽕돌 봐요. 괴기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냥 이렇게 생기도 환장하고 달라들어. 나이스. 딱 좋다. 다섯 대 세팅하는 동안이 한 마리를 못 잡네. 사골 몇 마리 잡았냐? 네 마리? 딱 세 마리만 더 잡으면은 붕어찜 할 수 있겠네. 피레임 하는 거 하나 잡혀 있는 거 아니야? 끝에 잡고 그냥 두 자리 하고 있어, 지금. 어? 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봤다!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사이즈 봐. 야, 눈물 난다, 눈물 나, 진짜. 어, 근데 때깔아라. 끝내주네, 끝내줘. 드릴게요, 언니. 조금만. 야. 울고 있었네. 당연히, 이게 실력이라는 거요. 지렁이 길게 빼도 괜찮요. 실력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아니요. 잡은 붕어는, 일단. 이다 늦어야지. 재밌게 놀고 있어잉.
의자 기가 막힌 걸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콜라를 주문해가지고. 이거면은 끝내주자. 썰매네, 썰매. 여기서 고기가 있었으면 여기 사람들 바람막 그랬으면. 이렇게 온다. 어? 너 사골 꺼? 어, 야, 빨리 사골 옆으로 가라. 와, 어. 오케이. 오! 한 마리 또 왔어. 이야. 왔어, 왔어. 자네 옮기자마자 그냥 바로 잡아버리네. 우리들 다 절로 갔어, 주현이한테. 이게, 아, 야, 거기 떡밥풀 했냐? 반칙 쓰고 있는 거 아니오? 50 샀어? 야, 고기 입 돌아가서 나왔는데? 오, 온다, 온다.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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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좋다, 좋아! 뭐 잡았어?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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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다, 야! 멀쩡, 멀쩡! 오, 예! 야, 드디어, 진짜 붕어 하나 올라왔다, 진짜 붕어! 사이즈 봐! 장난 아니지? 오늘 장원 아니냐, 이 정도면? 야, 이거 진짜 큰데? 그지? 어. 대박이다, 대박. 야. 이거보다 더 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래요? 와. 아, 겁내 행복하네, 말뚝이었는데. 야, 눈깔 있어? 어? 눈깔 있어? 살짝 가운데로 몰렸다. 대박. 야, 그래도 오늘 큰 것만 나왔네. 야, 전투력 상승됐다. 근데 어? 어휴, 잠깐만. 여기 내 친구 있었잖여. 어. 가자마자 입질 오네. 어, 야, 근데 야, 여기 주위에 아무도 뭐 안 돼. 야, 오지 말라게 하겠네. 웬수였구만. 차차차. 바로 앞에서 지대로. 아, 그렇지. 이런 것이 좀 나와줘야 헐맛이 나지. 몇 마리 잡았습니까? 야, 사이즈 좋은 간말이 방금 올라왔어. 아, 진짜? 너 없은 게 잡히네. 아, 내가 없어. 내가 가서 고기를 일로 모른 거예요. 아, 그렇네. 자, 이제 잡은 계기로 붕어찜을 좀 해먹을. 방생. 이거는 방생입니다. 먹으면은 큰일 나요. 자. 그걸 노린 게? 멋지냐, 사이즈. 좋지? 다 씻은 거지. 어, 쌀 다 씻고 왔어. 비행기였어요? 응, 멋지냐. 지드러니. 어, 이거 딱이요. 맞춤형 뚜껑 안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 뚜껑 한번 열어줘봐. 이 붙인 게 다 올려버리게 따뜻게 먹게. 어우, 죽인다. 붙인 게를 이렇게 대패 먹냐. 타버리는 거 아니야? 배고파 죽겠다. 한 끼 다 먹었고. 뭐 먹어봐야지. 나 밥 겁나 잘했네. 잘했어? 응. 야, 밥은 네가 마. 이제 맨날 해야 나. 어제 밥은 내가 맨날 해요. 밥 장난 아니네. 일단 꼬쟁이 하나씩 먹고. 김은 뭐예요? 어. 야. 겁나 따신데. 야, 먹기 딱 좋다. 이게 요리 이름이 뭐예요? 어? 붕어찜이요? 붕어찜전. 맞네. 어? 아. 어째 괜찮냐? 와, 나 싫어하자. 아. 어허. 아, 막걸리 땡겨. 막걸리? 응, 아까. 응. 저 올 때 한 병만 사야 되라고 하려는데. 전화를 써야지. 야. 응, 막걸리가 최고래요. 요리 다 한번 해봐. 우리 세면 맛있다고 그래요. 나와서 먹는 게. 원래 밖에서 먹으면 아무거나 다 맛있어. 응. 싫어하고.
아, 잠깐만, 벽 봐, 중저한데. 네 한 그릇 갖고 안 되잖니. 어떻게 할게요? 라면 다섯 개 끓여야지. 짜파게티는 누가 끓일래? 짜파게티? 네가 전문자냐. 네가 한번 끓여봐. 나 끓이면 엎어버려, 야. 아니요, 괜찮아, 이거. 이게 안 엎어져. 안 엎어져, 다 했어, 잉? 어. 우리 또 엎어먹을 뻔 했다네. 홍수도 라면 전문이요. 혼자 살아갖고 라면 많이 끓여 먹구만. 응? 라면? 라면 끓여 먹구만. 아, 진짜 잘 먹었다. 아이고. 이제 한마디 하고 가야지. 짜파게티 끌어 안 끌어온디?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하고 가야지. 그냥 갔어. 영상 제목은 뭐예요? 붕어찜 짜파게티. 아니 낚시 가서 배부르게 먹어보자. 그냥 캐치 왔다 그래요. 너 보면 정수도 겁나 잘 먹는지. 적당히 먹어. 응? 겁내 먹어. 근데 민물 관련된 걸 안 먹더라고. 아. 민물. 내가 민물을 안 좋아해. 바다, 면 이런 건 진짜 장난 면, 아니오. 면 없어서 먹지. 아, 진짜 싫어. 이거 먹고 맛 또 누룽지? 어우, 누룽지. 제목 생각났다. 뭔디? 시골 아재들의 일상. 야, 인자 바깥 뭐냐? 어, 바깥 해야지. 오. 아니, 야, 왜 또 저거 그 야, 진짜 낚시할 줄 모르네. 그럼. 빤 잡았다. 아니, 야, 그걸 접어서 땡기고 있냐? 네. 진짜. 딸 타야. 오, 딸 괜찮네. 낚시 좀 할 줄 아네. 찌까지 다 맞췄는데, 이거? 그리고 찌 다 맞췄지. 누가 맞췄냐? 내가 맞췄지. 진짜로? 어.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그니까, 낚시 실력으로 봐서는. 내 전문가 형한테 물어봐서 맞췄네. 오, 역시, 풍신. 야, 잠깐만, 네 얼굴 나오다, 잉. 야, 아까는, 어, 뭐라고, 수달이라고 하고, 지금 풍신이요? 어, 아까는 수초치기를 쓴 게 수달. 어, 그런 거지? 지금은 이제 머리 던져갖고 잡은 게 풍신. 야, 그래도 한 마리 이렇게 나왔다. 아니, 밤낚시 대박 날 것 같은데. 야, 거식 입질 와버렸네. 거짓말 하고구만. 아, 진짜 입질 왔단 게. 거시기가 입질이요. 모르냐? 야, 저 케미가 잘 보인다고? 야, 이 정도면 잘 보이지. 진짜로? 그리고 야, 몇 시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9시에 가면 되겠구만. 아, 저 형님 잘 보이는 거예요? 야, 저 형님은 저 형님은 안 보이게 안 보이는데. 야, 그 정도면 진짜 잘 보이는 거예요. 야, 날로 가 있어도 얼어 죽겠어. 야, 그래도 이거 있어도 다행인 거, 이거. 바짝 붙어. 멀찌감치 떨어져갖고, 이거 막. 아, 어떻게 된 것이? 밤낚시하면 입질 잘할 것 같았는데, 어찌 말뚝이냐? 날씨 온 게 얘네들이 쟤 들어갔나벼. 어? 낮에는 순이 좀 올라간 게, 어. 나와갖고 좀 껄떡껄떡 하다가. 야, 사람들에게 추우면 들어갈 판인데, 거기서 나오겠어. 아우, 씨, 안 되겠다, 나. 여기 추워. 와. 아, 차에 좀 지나가다. 넌 낚시하고 있어. 난 차에 들어가 있을게. 아니요. 바람 안 붕이야. 화력 제대로인데? 아, 뜨거! 아, 와, 이제 커피 끓여 먹어도 되겠다. 그래도, 밤 낚시까지 하는데, 양촌이 커피 맛은 보고 가야지. 우와, 조금, 아. 마지막 양촌이 커피 한잔 하고 집에 가자. 집에 가? 아. 낚시 더 했다가 얼어 죽을 것 같아. 응? 낚시 더 했다가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마시려고 밤낚시 집어. 안 그냐? 안 그래. 와, 죽인다, 시청자 여러분.
아, 날이 어찌나 춘가. 그냥 바로 식어버리네. 나 진짜 완전 하겠다. 와.